제가 요즘 커피에 빠져가지고 다양한 커피들을 마시고 있거든요. 뭐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먹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먹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캡슐 커피로 먹는 게 가장 간편하고 맛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캡슐 커피 머신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금액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기에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리뷰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냐, 정말 가성비 괜찮은 캡슐 커피 머신 제품을 가져와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면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캡슐 커피 머신이에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엄청 심플하고 이쁘게 생겼죠. 인테리어 용품으로 이제 봐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게 불리는 게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 4세대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뭐 SCI 쉐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언스 쉐어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언스 쉐어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위쪽으로 네스프레소 캡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스프레소 캡슐이 호환되는 그런 커피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골드로 가지고 왔는데 골드, 그레이, 그리고 민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쿠팡에서 직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로켓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쿠팡에서 책임지고 이 제품을 뭐 교환을 해준다거나 서비스를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캡슐을 이제 호환을 합니다. 혹시나 뭐 캡슐 종류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뭐 돌체구스토 캡슐이나 아니면 버추어 캡슐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하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먹어왔던 그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캡슐, 네, 그걸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출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버튼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약간 룬고식으로 좀 길게 내리고 싶을 때 그렇게 원터치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버튼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추출량으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사이즈. 네, 사이즈는 정말 미니멀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사무실에 둬서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커피를 나는 가볍게 마신다, 뭐 아침에 그냥 한 잔 정도, 네, 그럴 때 사용하기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이게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될 때 20바에 고압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캡슐 커피라고 하더라도 그 맛이 의외로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전원을 켰다가 한 10분 정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전원이 오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는데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물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약 620리터의 이제 물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물통으로 생겼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뚜껑도 이렇게 되어 있고 세척하기가 매우 간편해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편했어요. 이 캡슐 커피 머신 하나만 있으면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페라떼, 마키아토, 뭐 아이스크림이 있다라고 하면 아포가토까지 다양한 커피들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려주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요. 그리고 인테리어용으로 딱 두기에도 되게 이뻐요. 지금 이렇게 컴퓨터랑 같이 뒀는데 되게 잘 어울리죠. 오히려 이걸 두니까 이 주변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쪽에 버튼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룽고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프레소 버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팅이 안 되고 40ml로 이제 고정돼서 나오는 거고, 이 옆에 버튼 같은 경우는 길게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추출량만큼 세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을 이제 먹을 때 캡슐을 넣어서 뽑아보면서 내 입맛에 맞춰서 이걸 세팅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귀찮다 하시면 이 첫 번째 있는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러서 드시면 됩니다. 사용법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손잡이를 열고 캡슐 커피를 넣고 손잡이를 닫고 원하는 커피 버튼을 누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커피 추출 완료. 이거 말고 우유 거품기까지 만약에 따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유 거품까지 만들어서 다양한 커피 음료를 드실 수 있다 보니까 오,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컵받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형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세척하기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척하고 말리고 여기다가 딱 장착하면 끝.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컵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근데 여기다가 일반 컵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받침대를 빼서 여기다가 바로 컵을 두고 내려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쿠팡에서 정식으로 직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는 한국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KC 마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도 이렇게 220V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하기 정말 적합하고 금액까지 저렴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1년까지는
이제 무상으로 AS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1년이면 뭐 뽕 뽑고도 남다 보니까 아직 캡슐 커피 머신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스프레소 캡슐을 지원하는 커피 머신을 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디자인 때문에 다른 타사 제품들을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 사이언스 쉐어를 사용해보고 나니까 이쁘고 맛도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커피를 다양한 방식으로 내려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반자동 커피 머신이 있긴 한데 이게 솔직히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한번 먹을 때마다 막 닦아줘야 되고 막 사용할 때도 되게 손맛을 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편하게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캡슐 커피 머신으로 먹게 되면 아주 만족스럽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고 아 내가 이 제품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지 간단하게 이제 고민을 해왔거든요. 일단 집에서 간편하게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신 분들 네스프레소 캡슐과 샤오미 4세대 캡슐 커피 머신 여기 이 제품 이렇게 딱 두 개 구입을 하면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보니까 이 조합으로 구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통 커피를 밖에서 이제 사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커피를 많이 사 먹었는데 집에 커피 머신 한 대쯤 딱 두고 인테리어용으로라도 그렇게 커피를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일단은 이렇게 저렴하게 시작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커피 머신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샤오미 4세대 캡슐 커피 머신 사이언스 쉐어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